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이후 정적 주기는 정치 판결이란 공식 입장을 지도부가 내면서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다 걸고 정권 퇴진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 보입니다. 황경민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2시간 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 회의 직후 민주당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은 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이었습니다.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. 향후 민주당의 대여, 대정부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.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통한 조기 대선을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. 이 대표는 내일 조국혁신당 등 야사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도 예정대로 참석합니다. 그동안 두 차례 장외 집회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 등의 거리를 뒀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민주당은 내일 집회에 앞서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비상연석회의도 열 예정입니다. TV조선 황정민입니다.